동해안의 겨울 별미인 양미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미리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더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어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옵니다. 선원들이 그물을 끌어내는데 물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이 제철인 동해안 별미 양미리입니다. 부두 한쪽에서는 그물에 걸린 양미리를 떼어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동해안 양미리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습니다. 이곳 속초 동명항에서만 하루 평균 20톤이 넘게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18일 기준으로 강원도 양미리 어획량은 2020년 582톤에 9억 9천만 원, 지난해 522톤에 1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17톤에 15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업 경비는 물론이고 그물 작업을 하는 인건비까지 올랐는데 고기가 한꺼번에 잡히면서 오히려 판매가는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을수록 손해가 쌓여 조업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잡아오면은 중매인들이 소비가 돼서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팔려 나가야 되는데 팔려 나가야 중매인들이 또 사서 또 엮고 팔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을 단풍절도 끝물이라 평일에는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 관광이 풀린 점도 소비 위축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고 딱 갇힌 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터진 데는 장사가 잘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올해는 이게 확 터져서 이제 외국도 나가고 뭐 다 이제 문을 열고 하니까 여기 장사가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진짜로. 코로나 때보다 더 해요, 지금. 일손 부족에다 양미리 판매 가격 하락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상황. 속초시 수협과 양미리 자망협회는 안전관리 문제로 연기된 속초 양미리 축제를 다음 달 3일부터 9일 동안 속초 동명항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